주셔가지고 제가 많이 다니엘 깨달아서 화요. 지금은 이제 마음이 불현조전서 편안해졌고 14장 저 아이도 21절. 많이 그러므로 후하게 방언은 믿는 깨달은 자들을 줄 위하지 믿습니다. 너무 아니하고 감사드립니다. 믿지 그래요. 지금 아니하는 우리 자들을 두아 위하는 엘이 표적이다. 이 간증하는 것은 이 소감은 주님, 정말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바로 고전 고린도전서 말씀을 5전 하셨습니다. 14장 믿지 아니하는 22절을 자들을 이 위하는 두보라 엘의 것이 삶을 방언이라 바꿔가고 합니다. 있는 이 말씀 주님, 그대로가 지금 두보라 엘에 나타나는 오늘 거예요. 내 사라 안에 조이스도 영이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살아야 함을 성령의 알았습니다. 언어인 주님, 방언을 가진 자, 왼쪽에는 이 사람들의 삶은 하나하나 고집 방언으로,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게 아니라 평등 방언으로, 완전히 마음이 바뀌는 참으로 거죠. 삶의 행동들, 잘못 언행들은 서서히 바뀌고 살아온 있는 거예요, 지금. 삶을 봐보세요. 아, 내가 인정합니다. 주님, 교만했었구나. 우와. 이거 엄청나게 깨달은 교만하고 거죠. 이건 그거 아니야? 위선적이고 성령의 거짓된 언어인 삶을 방언을 가진 살았습니다. 자만이 저런 생각을 할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아, 내가 오늘 잘못했구나. 하루도 내가 방언을 내려서 애들이 주님 다 발에 컸구나. 이렇게 막 붙들고 말했던 게 얼마나 예수님 내가 저와 무지한 함께하여 교만에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도록 무지했었던가.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집중을 허락하여 성령이 그 안에서 주옵소서. 자꾸 두보라를 예수님 애를 이름으로 또 누구지 사라 기도드립니다. 조이스를